술김에 욕해서 그랬어요. 저는 쓰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로 왔습니다. 이게 자매가 사용하던 휴대폰이에요. 문자 중에 아버님 귀를 의심하는 단서가 포착이 됐어요. 아, 네. 네. 아, 그동안은 알 수가 없었던 남자친구가 고의적으로 접근을 한 의도 같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발견을 했다고 이번 참에 한번 들어보시죠. 그냥 전화는 다시 올라갈 거야. 그냥 부산에서 자리 잡고 있어. 가? 지가자. 처음에 난 그 생각을 했지. 자기랑 단체를 가면 자기 언니 가게에서 파트타임 일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. 나는 부산이 좋다. 부산에 있고 싶다. 나이가 어리고 왜 작은 애가 술에 입을 대는데 뭐가 좋아서 달라붙었을까? 뭐가 좋아서? 의심증이 났잖아, 그게. 범행 대상을 우리 작은 애로 타겟을 삼았지 않겠느냐. 와서 보니까 언니가 참 당진해서 그런 대로 좀 잘 나가고 있더라.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. 장사도 잘 되고. 자, 차도, 벤츠도 한 달 전에 새 차를 뺐어요. 장사 매상 하루 100만원씩 이상 오르지. 뭐 보니 백도 명품백에다가 들어 다니니까 금품을 노리지 않냐. 아버지가 이 범인이 애초에 작은 딸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언니의 돈을 노린 접근이 아니었냐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.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. 범인에게 범죄 전과가 있습니다. 전과요? 어떤 전과죠?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예? 절도죄로만 총 3번. 그런데 범행 직후에 범인이 보인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의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게 됩니다. 범행 직후 무슨 행동을 했는데요?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실인데요. 범인이 여동생을 살해한 후에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을 했습니다. 네? 뭐예요? 바로 언니가 몰던 외제차를 검색한 거예요. 에? 아니 언니 외제차를 왜 검색했어?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언니를 죽이기 전에 차를 검색을 했다고요?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. 살해하고 나서 언니를 죽이기 전 그 사이에 언니 차를 검색했다고요? 네. 언니를 살해한 뒤에 차를 가져갈 계획을 미리 이미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. 자매를 살해한 이후에 실제로 범인이 언니의 이 새 외제차를 몰고 도주를 했습니다. 근데 심지어 당시에 이 언니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, 금팔찌, 그리고 집안을 다 뒤져요. 다 뒤져서 명품 지갑, 명품 가방, 돈 되는 건 다 챙깁니다. 설령 동생을 살해한 건 우발적이다. 아주 네.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언니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.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. 그런데 범인은 언니의 휴대폰으로 또 뭔가를 검색을 했어요. 또 뭐를 검색했어요? 이번엔 뭘요? 울산으로 도주를 했는데요. 그런데 울산에는 단란주점이 어디 있는지, 단란주점 가격대까지, 가격표까지 얼마인지 검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아니 사람을 죽인, 아니 그것도 둘이나 게다가 여자친구를 죽인 다음에 검색한 게 단란주점? 뭐 가서 놀려고요? 그러니까.
사실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범인이 사실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어요. 무면허 운전으로 울산까지 간 거예요? 네, 무면허 운전으로 그 벤츠가 탐나가지고 벤츠를 끌고 이제 도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잘 할 수 없었겠죠.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, 운전을 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를 해요. 아.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차량에서 나왔겠죠? 그리고는 명품 가방만 챙겨가지고 도주를 시작합니다. 그런데 더 천인공노할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 명품 가방은 어디로 갔을까요? 어디로 갔어요? 결국은 울산에 사는 옛날 애인한테 그걸 선물로 줬답니다. 에? 옛날 애인? 옛날 애인을 찾아간 거예요? 네, 울산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거죠. 하, 네. 진짜 어이가 없다. 야, 잠깐만. 아니, 이 사람 울산에 가서 그렇게 아까 인출한 언니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울산 어느 바에 가서는 여자 만나서 또 비싼 술을 사기로 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은 이 정황상 진짜 돈이 목적이었나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. 네, 그래서 처음부터 언니의 돈이 목적이었던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 거죠. 그 골프클럽 활동도 했고 외제차도 몰고 있었고 이 언니의 돈을 목적으로 당진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언니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깐깐한 사람이었던 거죠. 막 뭐 동생 남자친구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취직을 시켜주거나 그러지 않았나 보네요.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심지어는 동생에게도 이 언니는 자기 가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었대요. 그러니까 금전과 연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네.